아무튼 좀만 더 힘내보자고. 아참! 너가 이것만 해준다면 백장미랑 하루빨리 사귀게 해줄 수 있는데. 뭔데? 별건 아니고 거짓말만 살짝 하는 거야. 민점이한테 가짜 고백 좀 해줄래? 뭐? 민점이 그 멍청이가 무슨 타로술사 말을 듣고 남친이 될 애를 찾고 있었나봐. 그러다 자기 책상에 그려져 있던 하트를 보고 그 하트를 그린 남자가 자기 남친이 될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아직 걔는 누군지 찾지를 못했다네? 그거 그냥 너라고 말하면서 고백해. 그럼 너를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하고 남친으로 받아들일지도? 그렇게 며칠만 좀 사귀다가 헤어지자고 해. 그만하자. 민점이한테 상처 주기 싫어. 뭐? 이제 와서? 너 백장미랑 잘 되기 싫어? 이런 식으로 잘 되는 건 싫어. 너 민점이 좋아하게 됐냐? 아니 걔가 대체 뭔데 이렇게 다. 암튼 방금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. 너도 이제 그만해. 뭐? 야 쳤다! 쟤도 민점이, 얘도 민점이, 민점이, 민점이! 점맞점.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데. 다 알게 되면 이제 나한테 이렇게 웃어주지 않겠지. 아 배부르다. 맛있게 먹었어? 응, 먹으니까 기분도 한결 나아지네. 다행이다. 고마워. 나 요즘 되게 우울했는데 너 덕분에 웃는다? 그래. 고마워. 새점날점도 그렇게 많이 주고 이렇게 나랑 떡볶이도 먹어주고. 사실 여태 이기적이랑 너 속인 거야. 그 하트 내가 그린 거다. 어? 뭐하는 거야 천재야. 너 책상에 그려져 있던 하트. 뭐? 이기적이 준 정보 이용해서 고백하다니 정말 비겁한 짓이잖아. 참체 시간에 내가 너 자리 앉거든. 아 맞아 그랬지. 그냥 앞으로도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냐? 그때 내가 그린 거야. 너 생각하다가. 이 마음은 진짜야. 나 너 남친해도 되냐? 비슷한 듯 너무 다른 점맞점. 정말 그 하트를 그린 애가 재하였다고? 재하가 나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야? 남친이 생길 거란 이야기를 듣고 생깁니다. 믿기지 않지만 두 남자에게 고백을 받았다. 너 남친해도 되냐? 내 남친은 온탱이가 아니고 천재야인 걸까? 온탱이, 체육쌤이 이거 창고에 갖다 놓으래. 점이야, 체육쌤이 이거 창고에 갖다 놓으래. 응, 알았어. 알았어. 잠겼어? 그런 것 같은데? 어떡해! 내가 들어가면서 문 잠겼나 봐! 미안해! 괜히 나 때문에! 뭘 너 때문이야. 아니야. 아, 사고 뭉치. 너 때문 아니라니까. 점맞점! 하필 체육 시간이라 폰도 교실에 두고 나왔을 때 이러네. 그러니까 어떡하지? 누가 우리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. 금방 찾겠지. 걱정 마. 그나저나 너랑 이렇게 둘이 있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. 그러게. 내가 괜히 쌀쌀맞게 군 거 미안. 어? 웬 한숨? 그냥 내가 다 망쳐버린 것 같아서. 뭘? 아, 그냥 다. 뭘 망쳐? 아니야.
천재랑은 요즘 어때? 천재야? 뭐, 걔, 뭐, 뭐, 뭐? 고백은 누가 한 거야? 어? 누가 그걸 어떻게? 이게 정말이 맞구나. 뭘 당황해. 계속 속이려고 그랬냐? 아니, 뭐, 그걸 굳이. 나 신경 쓰지 마. 이제 너 안 좋아하니까. 너도 이기적이랑 잘 돼가는 거지? 뭐? 어? 우린 계속 친구로 잘 지내는 거다. 말씀대로 저 진짜 남친이 생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남친이 될 것 같아요. 진짜 타로술사님 말씀대로 운명이란 게 존재하나 봐요. 어? 전 운명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. 네? 남자친구가 생길 거라고 했지 운명의 상대가 정해져 있다고 하진 않았습니다. 어? 그치만 제가 뽑은 카드 조건에 따르면 자신이 어떤 걸 대입하냐에 따라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될 수도 있죠. 그건 학생도 이미 경험해봤을 텐데. 맞아. 친구에서 연인, 동그라미, 칠. 누구와 연관 지어도 다 말이 됐어. 운명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. 에? 소혜가 왜 그랬지? 미안. 너 도와준다 해놓고 떡볶이만 축내고 전혀 도움이 못 됐네. 아니야. 괜히 나 때문에. 미안하다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도와준다고 나댄 바람에. 뭘 나대. 나댄 건 내가 나댔지. 너가? 난 너희가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너랑 운텐이 이어주겠다고 혼자 나댐. 에? 너네 둘이 서로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용기를 못 내는 것 같아서 운텐이 자극하려고 너 좋아하는 척도 하고. 에? 너도 참 효율만큼 눈치 없어. 내가? 뭐래? 나 눈치 엄청 빠르거든. 네가 찐으로 좋아한 게 아니니까 내가 몰랐나 보지. 어! 소혜가 그래서 화난 거였네. 어? 너가 나 좋아한다고 느껴서 소혜가 마음 상한 거야. 아, 너 때문이었네. 아, 그게 그렇게 되냐? 야, 진짜 자기 연애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 같다. 사랑은 자기 힘으로 찾아야 되는 건가 봐. 아, 미안. 좀 우글거렸냐? 아니야. 누구랑 똑같은 소리 하네. 그럼 난 내 사랑도 찾고 네 친구도 찾게 해주러 간다. 간다고? 소희한테? 응. 아 맞다. 그 책상에 그려져 있던 하트 그것도 내가 그린 거다. 그러니까 괜히 그거 찾아보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. 뭐라고? 야 곤찬아! 뭐야? 그럼 천재가 나한테 말한 건 뭐지? 어, 할 말이 뭐야? 너 왜 거짓말했어? 어? 그 하트 너가 그린 거 아니잖아. 아... 그게 진짜 거짓말 맞구나. 미안해. 다 말하려 했는데. 왜? 왜 거짓말했어? 그게 실은 이기적이 운텐이 앞에서 너랑 잘 돼가는 것처럼 연기하면 백장미랑 이어주겠다고 해서. 뭐? 처음엔 그랬어. 근데 떡볶이 집에서 말한 건 진심이었어. 우리 사귈래?
그래.